김명민 씨, 오달수 씨, 김지현 씨, 그리고 김석윤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와, 우리 그 김명민 씨와 오달수 씨는 3년 만에 이렇게 또 콤비로 무대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고요. 또 이번 시리즈물의 새로운 얼굴 김지원 씨도 너무나 반가운데 김석윤 감독님도 예, 반갑습니다. 자, 이 그림을 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행복한데 김명민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시간부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3탄은 거의 그 1, 2, 3, 1, 2편의 집대성판이라 할 정도의 그런 최고의 완성도를 자랑하는 그런 편입니다. 아마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자신감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달수 씨. 예, 예,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예, 발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김지현 씨. 아, 네. 이번에 조선명탐정에 새로이 합류하게 된 김지원입니다. 멀리까지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그 시리즈 1, 2편에 이어서 3편 연출하게 된 김석윤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진짜 기자님들이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이렇게 또 많이 와주신 건 그만큼 조선명탐정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감독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감독님. 사실 그 조선명탐정 사라진 노베딸 이후에 속편 요청이 쇄도했는데 이렇게 3년 만에 다시 뵙는 건데 아까 예고편 최초로 공개된 예고편 보니까 좀 더 사건이 미스터리해졌고 김명민 씨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모든 것을 집대성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민서필 명콤비에 김지원 씨까지 합류를 했거든요. 이번 3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속편 이후에 뭐 쇄도한 것도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속편에 대한 뭐 배우들도 그랬지만 속편에 대한 아쉬움이 컸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서 연출하는 입장에서는 3편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뭐 나중에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조금 더 완성도 있고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보자 해서 꽤나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심을 했던 작품이고요. 결과로는 뭐 시리즈 1, 2 때보다는 훨씬 기대하는 수준의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스토리의 완성도에 더 많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오달수 씨, 이번에는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에 도전을 하는데요. 시나리오 보시고 어떠셨어요? 저는 예, 그 뭐 일단 이게 탐정물이니까 뭐 당연히 좀 더 반전이나 이런 것들이 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역시나 예, 그런 것도 셌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슬프다 그럴까요? 내용이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웃음도 더 강해졌고 네. 감동과 슬픔도 강해졌군요. 네. 아, 좋습니다. 시나리오에 흠뻑 반하신 것 같은데 우리 오달수 씨가 이제 극찬을 해주신 데 이어서 감독님 이런 소재는 어떻게 떠올리신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뭐 처음부터 계산적으로 기획했다기보다는 속편에 사실 에필로그가 흡혈귀 이야기이기는 했었어요. 그때는 뭐 그렇게 커다랗게 뭐 방향성을 가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뭐 단계는 아니었었는데 3편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고민을 하다 보니 판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러려면 뭔가 좀 새로운 소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당시에 뭐 약간 그 시나리오나 뭐 드라마 대본 쪽에 유행했던 게 흡혈귀 시리즈들이 많이 있었고 이거를 우리 쪽하고 접목을 했을 때 캐릭터면 캐릭터대로 또 뭐 폭발력이 있을 것 같고 스토리도
당연히 뭔가 완성도 있는 사건이 뭐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영화 팬으로서는 이렇게 시리즈물을 계속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참 기쁜 일이거든요. 거기에 또 신선한 소재에 시원한 웃음까지 갖춘, 자 이번에 흑별 괴마와 싸우게 되는데,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조선 명탐정은 2011년 설날에 각시 투구꽃의 비밀을 만났고요. 그리고 2015년 설날에 사라진 노베 딸에 이어서 2018년도 설날에 또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 정말 독보적인 한국형 시리즈물인데 김명민 씨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번에 또 설날에 만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설날에는 명탐정이죠. 이게 저희가 광고인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저희가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명탐정에는 관객분들에게 꼭 명탐정을 꼭 보여드려야 되겠다. 예. 설날에는. 예, 설날에는. 예. 네. 그리고 의무감 같은 게 생겨서 뭐 4탄, 5탄 계속 나갈 생각입니다. 예. 워낙에 모든 작품에 최선을 다하시지만 특히나 이 조선명탐정 시리즈를 찍을 때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김명민 씨? 진짜 완전 그냥 논다. 신명나게 논다라는 기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 여행 가기 전에 그 짐을 싸는 그 마음 있잖아요. 설레고. 예, 그 설레고. 그래서 일단 시작이 되면 너무 빨리 끝나요. 영화가. 또 감독님이 워낙에 빨리 찍기로 유명하시다. 뭐 빨리 찍는다고 해서 날로 찍는 게 아니라 모든 예, 계산하에 모든 계산이 네. 다 돼 있고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스태프들과 배우들에 대한 배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이 어떤 루즈 타임 없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설레는 마음이 가시기도 전에 그냥 촬영이 끝나버리니까 굉장히 아쉬움 그런 게 많이 남는 현장이죠. 오늘 그 기자님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특히나 김명민 씨가 지금 많이 설레어하시고 들떠 계세요.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워낙에 메소드 연기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그 작품이 끝나고는 그 작품의 캐릭터가 좀 남아 계시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이번에 캐릭터? 이 작품의 캐릭터로 남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 남아있으면 안 됩니까? 안 남아있으면 안 되죠. 예. 물론 이제 뭐 되게 매력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매력 있죠. 예, 많이 가있기 때문에 특히나 허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민? 아, 허세 장난 아니죠. 예. 본인은 예. 원래는 없으시죠? 좀 뭐 약간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예. 고백을 해주셨어요. 반대로 우리 김지원 씨 이번에 합류를 해주셨는데 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1, 2편이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네. 김지원 씨 입장에서는 살짝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떠셨나요? 근데 부담보다는 확실히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1, 2편의 굉장한 팬이기도 했고 또 특히나 김명민 선배님, 오달수 선배님이 또 함께 해주시니까 저도 설레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석영 감독께서 첫 만남부터 너무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워낙 좋으시죠? 네, 네.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명민 씨는 여행 가기 전에 짐 싸는 느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지원 씨는 어떠셨나요? 이번에 영화 찍으시면서 근데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명민 선배님한테는 익숙한 여행이라면 저한테는 조금 더 새로운 곳으로 가는 듯한 첫 여행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 씨는 특히나 첫 사극 도전이신데 어려움은 네. 없으셨나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조선명탐정이 톤을 이렇게 평상통도 했다가 사극톤도 갔다가 이런 재밌는 면모들이 많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율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 우리 그 배우분들께서 이 모든 것은 감독님 덕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종합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어쨌든 감독 배우가 같이 뭐 어우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렇죠. 뭐 다른 얘기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아니 근데 저는 저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예능과 시트콤을 통해서 이미 만났던 감독님인데 워낙 현장의 분위기를 또 좋게 해주십니다. 예, 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벌써부터 영화에 대한 기대치가 예,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궁금들 하실 텐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민 씨부터 스틸과 함께 키워드 주시죠. 자 스틸, 아 김민의 저 정말 전매특허 표정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 제일의 명탐정 김민 역할로 벌써 세 번째 스크린에서 만나는데요. 유독 김명민 씨는
많은 작품에서 빛을 발하시지만 사극에서 빛을 발하시는 것 같아요, 김명민 씨. 본인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좀 뭐 얼굴을 좀 붙이고 가려야 예, 잘생겨 보인다고.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극형 얼굴이세요. 그게 그 말 아닌가요? 제가 좋게 굉장히 분장을 좀 많이 해야 얼굴이 산다. 뭐 갓도 그런 거? 정말 잘 어울리세요, 가시 간명민 씨. 자, 지금 드라마는 불멸의 이순신, 육룡이 나르샤가 있었고, 그리고 영화로는 조선명탐정 시리즈가 있는데 사극 불패 비결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좀 약간 그런 분장에서 오는 부분과 좀 매치가 잘 되는 것 같고, 제 목소리가 또 한몫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네. 진짜 멋지세요. 네. 굳이 얘기하자면 약간 네. 지하에 있는 음성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또 지하 지금 1층인데요. 예. 자, 흥행 불패 이력이 이 조선명탐정 흑팔괴마의 비밀까지 이어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디테일 왕이거든요. 키워드가 보이는데 조선명탐정 시리즈 할 때 어떤 부분을 신경을 가장 많이 쓰시나요? 아무래도 저 수염이 아닐까 싶어요. 저 그 수염이 트레이드마크인데 디테일이 좀 다른가요? 예, 약간 다릅니다. 이제 감독님께서도 이제 저 수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분장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에 1탄 때 저 수염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콧수염만 날 것이냐 아니면 턱수염도 같이 날 것이냐. 근데 처음에 콧수염만 보니까 사극인데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저랑 뭐 모두 분장팀이랑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저 콧수염으로 갔는데 기분에 의해서 이 잘 보시면은 이 끝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기분 탓으로 기분이 많이 우울하면은 좀 떨어지고 기분이 좋을 때는 확 말려 올라가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메소드 연기의 달인. 콧수염까지 연기하는. 아, 김명민 씨 진짜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대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가 달수홀릭인데요. 사실 김명민 씨가 뭐 시리즈 1 때부터 오달수 씨에 대한 고백 계속 됐었습니다. 처음엔 애인으로 시작했다가 집 나간 아내까지 나왔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집 나간 와이프를 다시 만난 기분이다. 달수 형은 범접할 수 없는 새침함과 도도함이 있다. 정복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아, 제대로 빠지셨네요. 잘 모르시겠지만 아주 네. 그런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그 영화계에서 오달수 씨한테 빠지면 약도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또 이게 아무 남자한테는 주질 않아요. 마음을 줄듯줄듯 안 주거든요. 여기서 밀당의 천재. 밀당의 요정. 네, 밀당의 요정. 오달수 씨 진짜 대단합니다. 그 매력 한 가지만 좀 강력한 매력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밀당. 이런 표정에서 나오는 새침. 도도함 새침. 그리고 다가가면 갈수록 밀어내는. 아. 그래서 1탄 때 제가 형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네. 뭔가 방법을 다 동원했거든요. 뭐 드라이브도 같이 하고. 아, 드라이브도 같이 네.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여자친구 처음에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오픈카를 탔답니다, 여러분. 오픈카를 타고 드라이브를 했다. 네, 남자랑 같이 드라이브 하는 건 처음입니다. 오달수 씨도 옆에서 말씀 안 하실 것처럼 하면서 오픈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추억이 새록새록. 자, 지금 여러분 새침한 표정 많이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달수 씨 앞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표정입니다, 여러분. 아, 정말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김명민 씨가 말씀만으로는 오달수 씨를 향한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셨지만 다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약간은 어색하실 수 있지만 오늘 또 자켓이 너무 멋지거든요. 턱시도 자켓, 또 벨벳. 입으셨는데 그 안에서 하트 하나 살짝 꺼내서 오달수 씨에게 전달 한번 해볼까요? 자, 네. 또 주머니에서 네. 새해 첫 하트 오달수 씨 받으시죠. 아, 정말 쌍방하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김지원 씨가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있고요. 두 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마음. 사실 8년 동안 콤비의 우정 계속 쌓아가고 계시는데 이렇게 8년 동안 쌓아온 콤비 우정 어떻게 영화가 재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오달수 씨의 키워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네, 정말 거침없는 해치구를 던지는 서필력의 오달수 씨.
사실 그 김민희 허당기를 볼 때 옆에서 돌직구를 좀 막 날려주시는데 그게 또 굉장한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하지만 또 그게 애정에서 나오는 돌직구인데 지금 키워드를 보면 명민바라기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오달수 씨의 속마음 고백 제가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민은 영화 외적으로 일상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좋은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 굉장히 극찬인데 두 분은 아까 이제 오픈카 드라이브 얘기도 나왔지만 계기가 있습니까? 정말 절친이 된 계기? 아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작업 때문에 바빠가지고 연락도 잘 못 하고 뭐 그렇죠. 예. 작업 때문에 이제 뭐 3개월이면 3개월 계속 쭉 같이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오늘은 정말 예를 들면 뭐 양수리 가가지고 장어구이를 먹고 싶다 그럴 때가 그런 마음을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정말 거짓말같이 명민 씨가 전화가 와요. 오늘 뭐 하냐. 그래서 형 무조건 나오라고 한남동 어디로. 그러면 오픈카를 딱 세워두고 양수리로 가는 거죠. 아니 내가 제가 진짜 이야기도 안 했는데 소름이 끼치네요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우정이 아니라 소울메이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소울메이트에 훅 들어온 키워드 보십시오. 질투의 화신입니다. 질투의 화신. 도대체 오달수 씨의 질투를 불러일으킨 그분은 누굽니까? 오늘도 굉장히 기분이 조금 그런데. 뭐 여행 이야기를 둘이 같이 해야 그래서 가세요. 두 분이 여행을 가시는데 저도 따라갈랍니다. 아, 절대 둘만 못 보낸다. 자, 1, 2편 내내 정말 두 분이 예, 찰떡처럼 붙어 다녔는데 여기에 또 김민희 홀딱 또 여자한테 반하는 그 1, 2편에서도 계속 있었는데 좋습니다. 김명민 씨 이렇게 러블리한 오블리 오달수 씨를 많이 좀 서운하게 하셨나 봐요. 이번에 3탄에서 이번에 제가 1, 2, 3탄을 통틀어서 멜로가 있습니다. 네. 뭐 그전까지도 계속 뭐 여자와의 그런 관계들이 뭐 없지 않아 있었지만 있었죠. 네, 이번에는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약간의 멜랑멜랑한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달수 형이 실제로 질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 그 1, 2편에서도 많이 봤지만 금사빠세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김민의 캐릭터를 연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쌍방이다. 항상 이렇게 여심에 바로 사로잡혀버리는 그런 그쵸.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서로 약간의 그런 게 있습니다. 주고받는. 좋습니다. 너무 네. 궁금한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논란의 중심의 선분의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3자 되면 들어갑니다. 김지원 씨 키워드가 스틸 주시죠. 정말 뭔가 의문의 여인이라는 느낌이 스틸만 봐도 느껴지는데 조선명탐정 흑별괴마의 비밀 히든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김지원 씨 그 앞에서 나온 것처럼요 저기 보면 하트쉐이커가 지금 마지막에 있지만 눈에 제일 띄거든요. 원영은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서 트와이스 돌고 갈 하트쉐이커가 됐나요 지원 씨? 이제 월영이란 인물은 기억을 잃고 나타난 묘령의 여인인데요. 이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과 그 사건이 관련이 있는 듯해서 이 두 콤비와 함께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풀어나가는 네,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의 여인이군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지금 보면 말씀도 너무나 다소곳하게 하시고 말씀도 워낙 잘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여리여리한 김지원 씨가 이번에 괴력을 가진 여인으로 나오세요. 네네. 키워드 좀 보십시오. 걸크러쉬 그리고 괴력 매력 이런 게 눈에 띄는데 센 언니 느낌인데 감독님 어떻게 이 역할에 김지원 씨를 캐스팅하셨습니까? 그 지금 지원 씨가 잠깐 스토리 얘기를 했지만 그 1, 2편에 비해서 그 여자 주인공의 적극적인 역할이랄까요? 그래서 아까 그 오달수, 그러니까 극중의 서필이라는 배역이 질투를 느끼게 될 정도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죠.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에는
기억을 잃은 상태, 그 상태에서 어쨌든 사건 해결에 집중을 하다가 점점 기억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괴력이나 뭐 예를 들어 걸크러쉬의 매력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사극적인, 되게 사극적인 역할부터 되게 현대극에 나온 어떤 그 러블리 여자 주인공의 연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기 스펙트럼이 제일 넓어야 되는 아마 그런 역할이었을 거예요. 근데 뭐 김지원 씨가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김지원 씨를 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외모도 뛰어났지만 김지원 씨일 수밖에 없었네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네, 모든 상황을 넘나드는 네 그렇죠. 와, 좋습니다. 사실 그 모든 시리즈물에 지금까지 보면 1, 2편도 모든 시리즈물의 여배우들이 참 매력적이었는데 특히나 이번 시리즈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파이팅 넘치는 그런 역할인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나요? 우리 김지원 씨. 이번에는 아무래도 캐릭터도 굉장히 매력적이기는 한데 캐릭터가 가진 사연이 또 기억을 잃은 여인인지라 그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변하는 감정들이나 뭐 그런 부분을 많이 집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우리 김지원 씨는 사실 걸크러쉬한 역할을 그동안 많이 하셨어요. 태양의 후예에서 그 윤명주 역할도 그렇고 쌈마이웨이에서 최애라 역할도 굉장히 당당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실제 김지원 씨 성격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좀 이렇게 샤이하시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시고 네. 촬영할 때 우리 오달수 씨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줬는데 잠을 못 이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랬나? 양술이었나요? 아 지금도 좀 이제 무서워하시는데 오달수 씨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잠을 못 이루셨대요. 아 그 그래 미안하다. 그 그냥 그 떠도는 영화판에 떠도는 네. 그런 풍문을 갖다 이렇게 이제 영화에 오셨으니까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숙소 어디 몇 호에는 몇 시만 되면 뭐 뭐가 나오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진짜 미안하게 됐네. 아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셨나요? 우리 오달수 씨는? 전 옛날에 누구더라? 아, 문소리 씨한테 문소리 씨가 해주신 얘기를 네. 김지원 씨에게 네. 아 좋습니다. 우리 김지원 씨도 이제 또 후배들에게 네, 너 모르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꼭 전달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분들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 명탐정 3인방이 보여줄 트리오 케미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예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모습을 준비해봤습니다. 트리오 케미 맛보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현장 속에 이분들의 모습을 낱낱이 밝혀보는 완벽 케미 메이킹 영상 만나보시죠. 진짜 8년 동안 시리즈 내내 함께하는 이 수많은 스태프들 예, 진짜 이제 완벽 호흡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영상을 보면서 더욱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끈끈한 호흡으로 흥 넘치는 그 촬영 현장을 만들었으니 재미있는 영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8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것도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새해 벽두부터 우리 그 복을 좀 많이 나눠드리기 위해서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이분들은 대체 어떤 복을 가지신 건지 이른바 복마니 토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 요 지목봉을 들어주시고요. 네, 지금 제 옆에는 복주머니가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복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 복들 어떤 복인지 첫 번째 복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요. 댄스복입니다. 댄스복.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워낙 조선명탐정 많은 웃음, 큰 웃음 주시지만 특히 이번에 3탄에서 최고의 웃음을 선사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댄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서커스 신 안무. 예고편에서도 그리고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조선시대 최고의 춤심춘왕 이제 만나볼 텐데 감독님 네. 이 네. 춤을 이수근 씨가 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이수근 씨한테 혹시 감독님이 부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 예, 제가 부탁했죠. 하지만 현장에 올 수 없었던 이수근 씨를 대신해서 현장에서 그 안무 누가 가르쳐 주셨나요? 현장에서 제가 하긴 했죠. 우리 김석윤 감독님께서 직접 배우들에게. 그러니까 그 이게 뭐 전문적인 춤이 아니었고 이수근 씨가 워낙 그 다양한 경험이 많으셔서 이런 그 코믹한 춤들이 그러니까 너무 그 과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금방금방 잘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탁을 했고 내용도 보여주고 네. 그래서 영상을 계속 고민해서 이제 몇 개 보내주는 걸 이제 오달수 씨랑 김명미 씨하고 공유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안무를 다 익혔고 네. 근데 현장은 이제 이수근 씨가 직접 와도 배우기가 약간 애매한 춤이어서 그 뭐랄까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하면 차라리 보는 게 더 따라하기가 쉬운 것 같아가지고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춤에 살짝 욕심이 있으셨나요, 감독님? 아, 저는 없습니다. 없지만 잘 가르쳐 주셔서 이 그 촬영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만족하셨나요, 감독님? 네, 만족했어요. 좋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영상에서 오, 오 하는데 끝났거든요. 너무 아쉬웠거든요. 새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복을 좀 나눠달라. 두 분, 신뢰가 안 된다면 오늘 정말 새해 벽두부터 기자님들이 아침 일찍 그리고 오셨는데 고신 5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촬영한 지가 오래돼서 다 오래됐지만 음악의 몸을 그때 저희가 감독님 예. 보고 다 따라했거든요. 아, 나 우리 둘만은 못한다. 감독님이랑 같이 해야 된다. 감독님? 저는 기억 못하죠. 자, 서로 이러시지만 아, 저는 진짜 감독님 보고 예. 따라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기억을 못하고요. 두 분은 그래도 흔적을 찾아가면 뭐 어떤 안무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우리 콤비를 믿는다. 아 당연히 믿죠 저는. 음악 주시죠. 자 두 분 기억나십니까? 자 지금 서로 미루고 미루지만 아 이제 몸이 음악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분, 아 역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음악이 나오니까 저절로 음악에 몸을 맡기는 두 분은 천상 춤꾼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저만 신났네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춤까지 감독님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아니 얼굴이 빨개져서 앞으로 더 빨개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은요. 파트너 복입니다. 파트너 복.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배우분들이 그동안 많은 작품을 통해서 참 파트너 복이 많았는데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파트너 복은 이 사람이 제일 많다 하는 분들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지목해 주세요. 오. 자 김지원 씨, 오다수 씨 왜? 아니 왔다가 다 아니, 똑같은 거예요. 네, 뭐. 아 그렇죠. 두 분 다 파트너 무기.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지원 씨가 지금 내 표, 몰 표를 받으면서 근데 본인도 본인을 지목을 했어요. 지원 씨 마이크 좀 잡아주시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미 제 옆에 계시는 분들만 보셔도. 저는 진짜 영화 촬영을 하면서 인터뷰가 때문이 아니라 진짜 복 받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현장에서 두 분이 너무 잘 챙겨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뭐 힘든 거 없이 너무 많이 배우면서 네, 촬영할 수 있었던 현장이어서 진짜 복 받은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제 입장에서도 김지원 씨를 참 늘 부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예. 촬영을 같이 하면 늘 베스트 커플 샷을 커플 상을 받는 우리 지원 씨 제가 한번 싹 한번 볼게요. 상속자들에서 이민호 씨, 태양의 후예에서 진구 씨, 쌈마이웨이에서 박서준 씨 네. 그리고 이번에 조선명 탐정 흑별개마의 비밀에서 김명민 씨, 오달수 씨까지 네. 약간은 잔인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들 중 네. 내 최고의 파트너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또 옆에 계시니까 또 김명민 선배님, 오달 선배님이시니까. 자, 두 분 중에 한 분만 꼽자면 잔인하시네요. 꼽을 수가 없습니다. 꼽을 수가 없을 정도다. 네. 네. 지금 두 분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김명민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제 마음은 아니까. 네. 마음은 아니까 괜찮다. 오달수 씨 괜찮으세요? 네, 저도 마음 압니다. 어디로 가 있는지. 네. 아, 마음을 서로 알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지금 서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참 보기 훈훈합니다. 다음 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은요 행운복입니다. 행운복. 아, 자, 행운복. 이 사실 말이죠. 이 행운이 이 사람이야말로 럭키맨이다. 운빨 하나는 타고난 행운복이 있다. 사실 뭐 다 워낙 노력형 배우분들이지만 행운이 많은 분은 누굴 것 같은지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감독님한테 지금 세 표. 김명민 씨 지금 누구 지목하신 겁니까? 김지원 씨. 아, 김석윤 감독님. 감독님, 본인도 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복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감독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리더십도 있으시고 작품을 잘 만드시지만 배우복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 분을 지금 무대 위에서 같이 보니까 어떠세요? 뭐 항상 그렇지만 흐뭇하죠. 물론 이제 새로 뭐 참여해 주신 뭐 김지원 씨도 그렇지만 기존의 김명민 오달수라는 배우랑 작업하는 것도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없지만 뭐 이민기 씨나 뭐 김범 씨 여러분들하고 같이 재밌는 작품하게 된 것도 행운이었고 그래서 제가 가진 거에 비해서 배우복이 많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태프복도 많고 제가 행운인 것 같아요. 참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의지도 하고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진행을 하면서 참 뿌듯합니다 정말. 네, 앞으로 혹시 감독님 4탄도 생각 중이십니까? 글쎄요. 뭘 만들 때 미리 생각하고 이러는 게 꼭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아무 생각은 없죠. 우문이 현답입니다. 예. 4탄 때 꼭 연락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복은 잔머리복입니다. 잔머리복.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번뜩이는 아이템을 만들어내거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기도 한데 조선명탐정 시리즈가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상치도 못한 신들이 나오고 예, 아이템들로 영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랑을 받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가장 많이 내는지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석윤 감독님이 또 세 표를 받습니다. 아우. 감독님은 지금 누굴 지목하신 겁니까? 배우들 이렇게. 한 분만 좀. 뭐 다 냈으니까 아이디어도 현장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뭐 상황에 맞는 뭐 연기, 뭐 현장 즉흥 연기 이런 건 뭐 제가 주문하기도 하지만 어떤 시퀀스에서 이제 본인이 자기 역할을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는데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은 꽤나 채택률도 높았고 그거는 뭐 예를 들어 김영민 씨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아이디어 이외에 서필에게 어울리는 거 또는 여주에게 어울리는 거 그리고 상황이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다양해지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전체적으로 배우들이 다 많이 냈어요. 잔머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이디어가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가리켰죠. 아니 근데 지금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김명민 씨의 극중 이름이 영화 속 이름이 김민이잖아요. 중간에 명자만 빼고 김민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거 혹시 염두에 두신 건가요? 뭐 딱히 염두에 둔 건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갑자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오달수 씨도 오수가 될 뻔했네요. 네?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명민 씨 조선 최고의 명탐정 김민 역할이신데 특히 김명민 씨가 새로운 소품들을 시리즈에 많이 소개를 하시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은화살 촉이 달린 부채 그리고
순호궁 화살. 그동안 다채로웠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에는 아무래도 괴마와 흡혈 괴마와 싸우려다 보니까 은으로 뭐 소재로 하는 그런 공격하는 네, 무기들이 있죠. 그게 이제 은 부채, 좀 더 격조 있게 이제 부채에서 나가는, 그리고 이제 순호궁이라고 손에 차고 이제 발사시키는 또 무기가 있습니다. 네. 오, 좋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한 소품인 건 맞는데 훨씬 공이 많이 들어간 발명품이 커피메이커가 있는데요. 그거는 허세. 예. 그러니까 방문하는 의뢰인, 특히 여자를 위해서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그 발명가인 것 같아요. 캐릭터가 확실합니다. 네. 김민. 아,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 가지 문항에 있어서 지목을 했는데 가장 많은 지목을 받으신 분이 감독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올해 정말 이 복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예, 대박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새해초니까 우리 감독님부터 새해 덕담을 한마디씩 좀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 복을 가지고. 그 조선명탐정 3가 갖고 있는 기운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나눠드리고도 남을 정도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운으로 올 한 해 행복한 일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씨도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2018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조선명탐정과 함께라면 조금 더 즐겁고 유쾌한 한 해의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다수 씨. 예, 저도 뭐 올해는 살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작년만큼 바람만장했던 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웃을 일도 거의 없고. 근데 이제 이번 올해 2018년에는 예, 조선명탐정을 시작으로 예, 보시면서 예, 많은 웃음 또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저희가 받았던 기운을 모든 분들에게 고스란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첫 시작을 명탐정과 함께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의 뭐 덕담만 들어도 이미 복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받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와주신 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